여로빠!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로빠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 바로 민족대 명절 설날입니다.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 오늘 설날에 맞이해서 제가 저희 큰집에 왔는데요. 오늘 큰집의 풍경을 한번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모두 따라오시죠. 아이구야 고긴들 아주 왔구만. 아니 이거 내 친구가 치킨집 오픈해가지고 응. 한 마리 사왔어. 아 이거 치킨 이름이 뭐야? 대대문고 아닌가? 언제 생겼는데? 이거 얼마살인데? 오늘 문을 열었어? 이거 그리고 뭐야? 몇 살이야 몇 살인데? 친구래. 친구라고 뭐 몇 살 닭치파는데 몇 살에 뭐가 중요해. 와 이거 전자레인지 몇 년 된 거야? 되게 오래된 거. 야. 전자레인지 이름이 골고루야. 골고루 간단 큐 되는 거지 이거 근데. 아이치 잘 돼. 이게 어떻게 찍게? 야 깨통 여기 있잖아. 바로 옆에 누구? 나도 나와? 야, 다 나오지. 아, 예쁘게 할 거 화장 좀 해야 되네. 오 좋다 좋아. 멘트 좋다. 야 루즈라도 바르고. 멘트 좋다. 루즈 발라라.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편하고 예쁘고. 돈 벌겠다. 그만 그지. 아 그럼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겠다. 니네들이 안 시켜줘서 우리 시켜만 줘봐. 잘해. 스테이크는 튀기듯이 하는 거야 이렇게. 할 수 있어요. 오 스테이크 먹네. 그죠 그냥. 아 그렇게 튀겨. 연출자. 이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뭐 이게 칠리 소스를 네네 얘도 겨서 보이고 붙여서 얘도 겨서 보이냐 좋아요. 아 근데 윌페어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. 윌페어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결국 정작 아들이 다 만들었잖아요. 설명만 잘하시는 거예요? 나는 이것들을 안 먹어. 까기가 싫어 안 먹냐? 까줘? 네, 까주세요. 같이 나면 이런 거 못해. 아우 요거는 이렇게 맛있게 보이네요. 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. 맛있게 보여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살짝 벗겨서 그냥 다 이렇게 맛있어. 와 맛있네. 외소도 나오지 않아? 진짜 맛있어요. 야 승려라 너가 밀리겠다. 네, 어. 혹시 천재 아이를 뿌리야 코너만 해가지고 야 승려라 자리 바꿔. 야 여로빠거든요. 저 채널 이름이 그러면 제가 좀 밀려. 김언니? 김언니로 하신대요? 네 김언니예요. 김언니. 예, 예. 지금 나이요 39살밖에 안 됐어요. 상당한 노안이네요. 뭐야 그 잘못 먹었나? 이렇게 아들이 까주니까 더 맛있네요. 와 아들 아 아들인가요? 나이가 39이라 그랬는데 아들이 39인데 0살에 나셨네요? 0살에 와 오, 와, 너 방송 욕심 있냐? 아니, 그냥 갑자기 생겼어. 야, 갑자기 그런만 따면서 방송 욕심이 생겼어, 지금. 다들, 응? 맛있네요. 원래 설날 때 모이면 시집방 가면, 야, 너 언제 시집 가냐? 막 이러면 물어보잖아, 가족들이. 우리 가족이 그걸 다 포기해서.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. 그런 얘기 이제 못하지. 아무도 없네. 왜? 이제 못하지, 무서우니까. 여기는 컨셉이 틀려. 여기는 아빠가 먼저 주는 거야. 저 김소영 딸이 약간 정신 이상자 아니야? 아, 그렇죠. 아. 주차장이라도. 그러니까. 근데 난 결국에 추락까지 봤는데 지금 얘기를 다 듣고 있어서 뭔가네? 망했네?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. 결국은 누가 죽였나 쟤를? 얘기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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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하지마. 내가 볼게 그냥. 그것까지 들으면 이제. 그러면 너는 좋지. 그럼 시간 아끼고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되니까. 어? 안 돼, 안 돼. 그래도. 이게 나와줘야지. 우리 끊어만 많이 먹어야지. 벤치처럼 돼야지, 끊어만은. 햄버거 30개씩 먹어야지, 유명해지지. 먹방? 먹방도 할만한데. 먹방은 뭐 1층에 하면 되지. 시장 구멍이네, 얘도. 목숨이 엄청나구나. 홍렬이 형도 많이 먹어서 하신 거 아니야? 홍렬이 형도 입은 그렇게. 대식가 아니지, 형? 대식가지. 아, 형 대식가야? 아, 몰랐네. 몰래 먹는 거였어? 우리 가구 먹는 거였어? 나이 들면 입은 무겁고 주머니는 잘라야 돼. 무슨 뜻이죠? 그러면요 조용히 하고 예. 돈을 잘 써라 뭐 이런 건가요?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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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잔소리는 그만하고 그만하고 그러면은 뭐 하냐고.
여기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. 나는 오늘 돼지고기만 먹는다. 왜 이렇게 돼지고기 맛있지? 아, 새우젓이 맛있어 나 오늘. 우리가 그러냐? 맛있는 새우젓이야요. 아 새우젓이야요? 네. 발음 좀 좋네.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날씬한 사람은 못 찾는 거지 뭐. 야 너희 아빠 이 시간에 전화한다 그러더니. 나도 모르는 소식을 그쪽에서 다 알고 있네요. 아니 7일 나온대. 7일하고 밤에 또 전화. 그건 알지. 몰라? 나는. 아 나 몰랐어. 한국인가? 전혀 몰랐네. 보는 거였어? 그럼 수술부터 해야 되겠네. 갑상선 하면 누구나 한 보험 이거 아니야? 그러면은 오빠 갑상선 진단금도 200만원밖에 안 나와. 저 팔어. 에? 저 팔어. 팔집이 없어. 팔집이 없어. 빚이 5천이에요 지금. 이왕 5천이나 1억이나 거기서 거기 놔뒀더니 희생이나. 우와 이렇게 100장금 거셨어 이거. 멋있는 말이다 그건 솔직히. 야! 야 5천이나 1억이나 빚이. 야. 그러면 인터뷰 하려고 하고 싶었거든. 치면서 골이 많이 쏟아졌다. 저 그거. 우와, 그거 라면 끓여 먹으면 돼.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. 아, 그냥 나 나중에 끓여 먹으면 그게 좋은데. 면아, 골을 넣고 살 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먹는가? 아니, 맛있게 먹는데 3분의 2만 먹으면 돼. 다 먹었네? 다 먹었는데. 아, 그리고 옛말에 맛있게 먹으면 진작 얘기해야지. 진작 얘기하지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. 네. 그건 확실한 거야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. 형 얼마나 맛없게 먹은 거야 음식을. 살이 쪄버렸네 이 형은. 왜 살이 쪄니? 맛있게 안 먹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? 진이도 맛없게 먹었네. 아니 수저 넣으면 점심 뭐 먹지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. 양복이 없어. 양복 사. 야 너희들이 헤비 걷어서 양복 사줘야 돼. 양복이 없어. 어? 방송 욕심? 아니 자 이렇게 됐어 옷이. 어떻게 커진 거죠? 커진 게 아니고 무지 빠지지. 이만큼 빠졌는데. 아 요즘 오버사이즈가 유행이잖아. 괜찮아 입어도 돼. 아 이걸 어떻게 입어 이런 말이야. 잠시만 어깨 운동 좀 해야겠다. 어좀이 됐어. 살 많이 빠졌어. 헤비 걷어서 옷 사준다니까 다 잘 맞는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대답하는 놈이야? 없잖아. 내 손 보이면 안 돼. 손 좀 치워. 아니 괜찮은데 영상인데. 아니 너무 연출을 하시네 연출을. 아, 연출가의 욕심을. 좀만 배불러. 아 배불러 그만해 이런 것도. 배불른데 계속 주는 가족. 엄마.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트로베리에다가 이렇게 딸기를 생크림을 찍어서 드셔보세요. 이렇게 하면 맛있습니다. 네. 네. 이거 진이하고 틀린 거니? 왜 진이만 특별대우하니? 검찰이야 왜 진이 컴마?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? 나도 왜 검찰에다 야 근데 왜 고문 두 개를 썼어? 생일이어가지고 몰랐네. 아유 좋아 땡큐 고문 먹으라고 사온 거야. 와 무슨 빵인데 그 뭐냐? 야 밑에 그러면 고문은 그거 주고 우리는 이거 하나 먹자. 하나 더 이거 먹고 나는 이거 먹어. 고문은 그거 먹어 저거. 알았지? 이거 줘 저거. 정렬이라고 생각해. 몽슈슈 먹지 말고 저거 파리바게트 거 먹어. 빵 곰떡도 먹어. 그래 빵 곰떡? 왜 안 드세요? 좀 드세요. 멘트 사라졌어. 표정도 연기 잘하는 거 같아. 그런 거 잘한다. 먹을 거 많다며. 먹을 거 필요 없어. 야 어느 날 먹으려고 그래. 근데 진짜로 그게 조심해야 돼. 신랑 이름을 본다든지 이러는 거는. 여보 네가 말하잖아. 자 오빠 준이야. 대답 한번 해줘. 극적인 연출이 되는 거야. 아 이쁘게 나오잖아. 진이는 잘라줘. 진이는 한쪽을 잘라줘도 돼요.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감자칩처럼 올려줘. 엄마가 두 줄 먹었단 말이야. 내가 얇게 쓸어서 두 줄 먹은 거야. 오 너무 두꺼워. 아니야. 안돼 조금만 해줘. 크게 주세요 크게. 나는 야 56,000원 아주 한끼 작살을 내냐. 성유리 하나 한쪽 줘. 단열이 아빠 내일 아침에 먹을 거 한쪽 남겨놓을게요. 단열이 아빠 걱정하지 마. 아니야. 단열이 아빠 주는 거 맞아? 직접 먹는 거 아니야? 단열이 아빠 안 주고 직접 먹을 거 같은데. 떡은 안 먹어? 면아 너 음식 욕심이 요새 보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셔. 와 엄마 만약에 우리가 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좀 날씬하게 앉아봐. 날씬하게. 근데 야 진이야 이거 엄마 줘. 그 위에다 좀 올려. 배 조심하래. 자꾸 눕고 싶어? 배가 럼블레이션 이게 뭐예요? 말한 사람인가? 성현이 형도 찍어도 돼. 성현이 형도 돼. 그 정도 날씬한 사람. 2년 정도. 큰엄마밖에 없는. 큰엄마가 제일 날씬한 사람이야. 오물이 설탕 있어야 먹지. 야 그냥 먹어. 무슨 맛을 먹어? 설탕 있어야 먹지. 그치? 승리야? 설탕 먹을까? 되게 영어. 아니 뭐야 나도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야. 그럼. 그거 설탕이 싹 사가
딱 씹히는 그 맛이 있어야 맛있는 거야. 아 그래요? 야 너 그래야지 지금 살을 유지할 수 있죠? 너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빵에다가 저 버터 나오잖아. 네. 그걸 쫙 보려고 가운데다 버터 집어넣고 설탕 딱 집어넣어서 꽉 누른 다음에 씹어 먹어봐. 그러면 살찌. 여기 뭐 설탕 같은 거 알려주는 건데. 아니 나 그거 그런 거고. 설탕은 찍어 먹으면 몸이 안 좋은데요.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왜 주시는 거예요? 몸에 안 좋은 걸 왜 주시는 거죠? 야. 먹고 죽으라고요? 맛있어 임마.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건 맛있어. 근데 송년이 형 얼굴 되게 좋아진 거 같지 않아? 네가 살이 빠졌어요. 힘들어서 그래. 엄마 빚이 5천이래. 그럼 나는 살이 도로 쪘으면 내가 마음이 편해서 살이 쪘니? 내가 58kg 나갔는데 61이 넘어졌었어. 아 그래도 여기 유튜브에서 자기 몸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하신 거예요? 61kg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분 몸무게 공개할 수 있으세요? 아, 넌 그냥 많이 먹잖아. 그냥 다. 그냥 많이 먹잖아. 그냥 인정해요? 쉬지 않고. 예, 많이 먹는 거 인정합니까? 예. 오, 인터뷰 와. 잘한다. 그냥 먹고 안 자면 돼. 먹고 바로 자지 않으면 돼요. 근데 먹고 바로 자. 나는 이 상을 안 켜고서는 잠부터 자. 먹고. 그러네. 잘했어. 그러니까 먹고 바로 잔다는 얘기시죠? 예. 가다가 그러면 살찌는 이유는 먹고 바로 자서? 많이 먹어서. 많이 먹어서. 여기 맛없게 먹어서? 뭐야?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아들이 살쪘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? 그거는 나 크림빵 싫어. 아 나 크림빵 맛있게 안 먹어서 안 아니야 나 크림빵은 맛있게 먹어. 그러면은 앞으로 크림빵 먹어. 몽순수 못 먹는 거야? 아니. 크림빵 먹을 거야? 몽순수 먹을 거야? 두 개 다 먹을 거야. 지금 방송을 찍고 있지만 다들 동시에 말해가지고 오디와 물려서 되게 힘들 것 같아. 이게 한 명씩 얘기하면 되는데 다 다른 말이야. 여섯 명이 얘기를 야, 하니까 다 다른 말이야. 아이고 어머니가 누웠다. 살찌는 이유, 살찌는 방법. 아유, 먹고 잔다. 설날에 모이면 이제 뭐 시집한간 딸도 있으면 너 언제 시집 가냐? 뭐 이런 거 픽션으로 좀 해주세요. 야 포기했다. 아니야. 가족도 포기한. 이거 니부터 가세요. 아니야 이거 녹음이 되니까 내가 얘기할게. 이 사람이 자기 못 가는 한을 여기다 이렇게 뿌니. 그러니까. 자 이거 영상 보시는 사람들 불쌍하지만 어떻게 한 번 더 봐주세요. 그래서 어떻게 확실히 선전은 된 거야? 네 됐습니다. 니부터 가세요. 네. 아우 영어 실력 아주 장을 바르는 예 끝내줍니다. 아주 와우. 와우 외국인이랑 대화 걱정하지. 와우 뷰티풀이랑 와우 미국 가서도 아무것도 몰라서 손짓만 하면 다 찾아가. 할로 이렇게 목욕하는데 어디냐고 목욕하는데 어디냐고 내가 잘 가르쳐줘. 그리고 말 못해도 다 살아. 리차드 아빠가 한 대에서 내가 반열이 엄마는 한국 여기 미국 와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네요. 정말 비해서 난데 할머니 비해서. 아 리차드 아빠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지금? 오빠. 우리처럼 대화가 어울러질지 모르겠어. 아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내가 봤을 때 예능적으로 가다 갑자기 다큐. 뭐 그러다가 또 웃다가 갑자기 다큐. 어쨌든 간에 큰엄마 부부는 많이 살았을 거예요. 자 오늘 이렇게 설날 큰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큰 집에서 식혜를 한 통 얻어가지고 저의 자취방으로 돌아갈 건데요. 또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로빠였습니다. 안녕 갈게요.